투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거 촬영하는 날이 이제 투표 다음 날이죠. 원래 저희가 이제 월수 촬영이 있는데 선거 때문에 이제 수요일을 쉬고 목요일날 이렇게 네, 하게 되는데 네. 참 뭔가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는 네,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선거 그런 것도 많이 바뀌었지만 네. 전략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저쪽 그 한국당 쪽에는 엑스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파란당 쪽이 많이 네. 저거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이러고 민주당으로 가는 거 아니야? 민주당으로 가서 드디어 파회에 성공했다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농담으로 나올 네. 만큼 이번에 참 압도적이었죠. 그쪽 이제 민주당 계열의 당에서 가장 크게 승리를 한 그런 선거였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처음으로 이제 민선 선거가 되었던 95년도 1회 지방선거 때가 시작이라서 68%를 찍었었는데 투표율을 아 60.2% 예,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60%가 넘은 가장 투표율이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뭐 시작할 때 그런 어떤 1회 버프를 빼고 나면은 가장 예, 투표율이 많이 오른 그래서 전부 다 예전보다 훨씬 더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어떤 현상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정치가 이제 뭐 스포츠 같고 막 네. 쇼 같고 때로는 재미도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되는 어떤 생활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 옛날에는 저 사람들은 다른 리그 그쪽에서 하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는 그냥 생활 밀착적 정치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정치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또 네.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뭐 많은 관심 가지셨으면 네. 좋겠고 또 이번에 또 피치 못할 사정을 혹시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또 다음번 선거에서는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DNA의 기타 스탠드 시리즈를 해볼 건데요. DNA가 네. 유전자를 뜻하는 DNA가 아니고 네, D&A입니다. 네, 어저께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선거를 치렀으니 오늘 기타를 바로 세우는 네, 스탠드 시리즈로 계속 그 기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DNA라는 브랜드가 2002년도에 설립된 미국의 스탠드 행거 전문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좀 프리미엄 그 부티크 스탠드 브랜드라 요새는 뭐만 하면 사실 부티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드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디자인도 뛰어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지만 가격 또한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 그걸 그게 부티크의 정의죠. 되게 좋은데 되게 비싸다. 네, 이게 부티크죠. 네, 지금 보시면은 거의 약간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그런 멋있는 디자인에 이게 스탠드라고? 라는 느낌이 예, 지금 있죠? 강화 플라스틱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딱 열면 오 열렸어 지금. 다다다다다다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열리죠. 자, 지금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A자형 스탠드랑 비슷한 형태가 되죠.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줄이고 탁 치면은 딱 해서 굿. 딱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쏙 씌우면 포장 완료. 얼마나 예쁩니까? 다시 한번 딱 이렇게 해서 샵. 열고 착 벌려주고 아 벌리면 끝이구나. 네, 벌리고 여기 뭐 이렇게, 이렇게 또 그럼 이번엔 까만 것도 네. 자, 두 개가 사이즈가 다릅니다. 달라요. 찰칵 그 다음에 쫙 벌려주고 놓고 끝. 딱 눌러주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스탠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얘네들이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이스 스탠드예요. 딱 얼음, 생긴 것만 봐도 약간 얼음같이 생겼죠. 얼음을 좀 연상시키는 그런 스탠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자 접어볼까요? 다시? 네, 다시 한번 접어볼게요. 접어서 이렇게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한 이 정도의 네. 사이즈의 차이가 나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기타가 두께로 바디의 네. 두께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 자 우리 그럼 맨날 줄자를 여기서 한번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어느 정도의 두께까지 케어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쳤을 때 이거는 약 55mm 정도까지 네. 케어가 되겠고요. 이거는 약 135 정도까지 케어가 되겠습니다. 55에서 135 이게 확연히 바디 사이즈가 크죠. 네. 아, 이게 아이스 스탠드 어쿠스틱.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기그 스탠드 네. 일렉트릭입니다. 네. 이것도 기그 스탠드에도 이 사이즈가 큰 어쿠스틱 모델이 있고요. 네. 이 아이스 스탠드에도 이 사이즈가 작은 네, 일렉트릭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스가 좀 약간 뭐랄까 디자인적으로 좀 더 눈에 띄잖아요. 네. 1,000원씩 비쌉니다. 자, 32,000원 같은 사이즈의 아이스는 33,000원 이 친구는 35,000원 같은 사이즈의 기그는 34,000원 그렇게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기타를 올려볼까요? 자, 어쿠스틱부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분분한 야마 어쿠스틱 딱 들어가는데 어휴, 딱 올라가요. 네, 딱 올라가고 이렇게 앞쪽에다가 바디를 딱 맞추면 그냥 뒤쪽에 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큼 남습니다. 네. 오, 이거 굉장히 안정감 있네요. 옆모습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이렇게 바디에 이게 딱 부착돼 있어가지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각이 되게 좋은 게 우리 기본 A형 스탠드가 뒤로 너무 많이 좁혀져가지고 여기가 자꾸 공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렇죠. 뒤로 눕고 거기다가 네. 이제 바디가 조금만 이렇게 밑으로 크거나 하면은 여기 닿죠. 밑에 공간이 적어갖고 네. 닿잖아요. 닿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스트래핑이 어느 닿고요? 정도 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안정감 자체가 조금 좋네요. 이게 요새 아이스 스탠드랑 기그 스탠드가 그 아키쇼 같은 데 가면은 네. 프리미엄 브랜드들 있잖아요. 프리미엄 브랜드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존서나 이런 것들. 네, 존서나 뭐 앤더슨이나 그런 부스에서 우리 기타는 부티크 스탠드에다 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거. 그리고 네. 이게 문제가 그냥 비싸서 논다라기보다는 일단 안정성과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밑에 뭐 닿거나 뭐 네, 이런 문제도 없고 이염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 스탠드들이 이제 기타에 뭔가 착색이 되거나 뭐 좀 약간 좀 지저분하게 뭐 자국이 난다거나 하얀색 기타는 참 어디 그렇죠. 빌려서 하기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이염 문제라든가 어떤 안정성과 균형의 문제에서 상당히 실제로 퀄리티가 뛰어나기 때문에 비싼 기타 브랜드들에서 마음먹고 쓰는 거겠죠. 그렇죠. 기타를 보호하려고 스탠드에 올려놨는데 기타가 망가져. 그러면 안 되죠. 아무 의미가 없죠 스탠드가. 자, 그럼 저희가 지금 할로우를 한번 올려볼 건데 네. 여기에 과연 할로우가 올라가는지 딱 맞거나 약간 모자라거나 약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모자라죠. 요거는 자, 그러면 저걸로. 이건 다시 일렉트릭에다가 아, 어쿠스틱에다가 얹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쿠스틱에 딱 올라가겠죠. 지금 어쿠스틱에는 굉장히 넉넉하게 올라가겠죠. 예. 남겠죠. 아, 딱 그렇죠. 좋다. 이게 일반적인 A형 스탠드에서 봤을 때는 밑에가 닿을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예. 이 빅스 충분히 밑에 다 여기 그렇죠.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 앞쪽으로 딱 몰아놔도 안 닿습니다. 전혀 닿지 않고요. 뒤쪽도 아주 안정감 네. 있고요. 이걸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서 세워놔도 안정감 네,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어, 좋다. 이렇게 이거. 밑에가 이 스트래핀이 이거 A형 스탠드 무조건 닿습니다. 무조건 닿습니다. 네. 이렇게 아, 좋다. 아주 이거는 굉장히 탐이 나네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스탠드 A형 스탠드 아무리 접어봐야 그 부피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어디다 넣을 수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기타 백에도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녹음하러 가실 때 그 제가 뭐 공연장 가실 때도 네 공연장 가실 때도 네. 제가 이제 그 저기 가방처럼 생긴 아, 거기 그거, 수납형 스탠드 갖고 가거든요. 딱 연 다음에 철컥철컥 해갖고 놓잖아요. 그럼 사실 스탠드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구성도 약간 좀 그렇고 보기가 좀 그렇고요. 그냥 정말 가방이 연결돼 있다는 편의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되게 좀 공간도 좁고 그리고 거기다 세팅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스튜디오가 있으면은 스튜디오 그 앞에 이제 엔지니어분 계신데다 그걸 세팅을 해놓고 어쿠스틱 또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잠깐 어쿠스틱 하러 들어갔다가 곡이 두 곡이야. 그럼 어쿠스틱 치고 또 일렉 치고 또 어쿠스틱 치러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바닥에다 그냥 놓거든요. 그럴 때 이거 하나 있으면 가서 어쿠스틱 세워놓고 와서 또 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거였어요. 네, 이거. 네. 여기서 이제 일렉인데 일렉 세워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쓰네요. 딱이죠. 뭐. 아, 이건 네. 딱이네. 옆에 한번 딱이네요. 보여드릴까요? 야, 이건 굉장히 탐이 납니다. 이거 탐이 나는데. 네. 야, 이게 지금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하이드라라고 하이드라가 네. 있는데 머리통 세 개짜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야, 이거 아, 이 DNA 이거 어이 좋네요. 이게 좋네요. 그러니까 허큘리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프리미엄 스탠드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허큘리스보다 더 이제 고급화를 지향한 그렇죠.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써 있네. Works with almost any acoustic guitar. 네. 모든 어쿠스틱 기타에 호환이 된다라는 네. 얘기죠. 네. Almost any electric guitar. 네, 하지만 except 네, semi hollow and hollow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이 친구들 빼고 네. 하이드라 세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저기 하이드라가 왔는데요. 네. 식스 레그 스탠드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다리가 6개. 다리가 6개. 6개. 우리가 그 허큘리스도 다리, 3단이 있지만 예. 다리가 3개거든요. 그래서 기타 무게에 비해서 스탠드의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항상 지적이 있어 왔어요. 그게 이게 기타 3대를 올바로 수납하려면 이렇게 수납하는 게 좋은데 허큘리스도 되게 좋습니다. 튼튼하고 좋은데 그럼요. 단점이 이거 다리 세 개로 하다 보니까 다리를 너무 많이 벌려요. 안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공간을 많이 쓰죠.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은근히. 그, 은근히. 예. 근데 요거는 여섯 개가 조금 알차게 그렇죠. 벌어져 가지고 3발이냐 6발이냐의 차이가 되겠죠. 요. 자. 이게 얼개도가 대충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 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벌어져 있느냐 조감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조립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조립하는 방법 뭐 원터치입니다 거의. 네, 그리고 어우 그렇군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이걸 까서 조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을 여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 이 옆에도 네. 열 수가 있게 되어 있군요. 네. 오, 이렇게 이거, 야, 이 하이드라, 이게 드론 같이 생겼네요, 이거. 네, 날아가나? 네, 우리가 뒤로 열어가지고 이게 자꾸 이걸 빼야 되는군요. 오, 굿. 어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잠깐 치워버릴게요. 아웃 시키고, 오. 자, 이걸 잠깐 들고 계시죠. 예. 자, 다리를 탁 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리도 그냥 샷, 이렇게 원타치로 네. 네. 그래서 조금 저거 하시면 여기 조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뭐 높이 맞춰서 조이시면 되고요. 조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요 헤드를 열어서 여기 딱 그게 있네요. 네.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딱 집어넣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케이. 그래서 바로 네. 이렇게 잠궈 주시면 이렇게 네. 끝. 조립 끝입니다. 오,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장난하게 정말 간편하네요. 정말 간편하네요. 자, 그리고 이 육발이가 그리고 아,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이렇게 네.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너무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게 육발이가 진짜 되게 상당히 튼튼합니다. 네. 어우, 이거 좋다. 이거 무게감이 이 안 넘어가 이거. 안 넘어가. 이게 딱 할 때 벌써 뭐가 이미 잡아. 무거워요. 예. 네. 안 넘어가요. 육발이 네. 확실히. 자,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오르면 여기. 자, 이게 진짜 신기한데요. 수갑이 나옵니다. 수갑. 자, 지금 무슨 히어로물에 나오는 야, 수갑 같은데. 야,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 이게 네. 야, 범인을 네, 이런 느낌이죠. 라인 6가 잡고 네. DNA가 구속하는. 그렇습니다.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방탄 재질이래요. 심지어 아니 도대체 여기다 방탄 재질 누가 기타 4개다가 총 쏴요? 아니 굳이 왜 방탄 재질로 이걸? 그렇게 했나봐요. 강화 그릴 뭐 그런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른 기타들도 마저 놔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는지. 이게 좀 막직하거든요. 기타가 자 네. 이렇게 딱 하고. 이거 원더우먼 팔찌가 딱 하고 어쿠스틱 기타까지. 아, 이거 그냥 작업실에 이렇게만 하나 해놔도 진짜 그냥 아, 좋다. 이거 좋다. 이게 저희 앉아 있는 것만큼의 네. 요거밖에 그거밖에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이거 진짜 탐나네요. 네. 이거는 야, 정말 이거 탐나는데. 이쁘다. 이거 이쪽으로 어우 이렇게 들어도 야, 이건 뭐 야 정말 훌륭합니다. 집에 딱 이렇게 놓으면은 야 이거 뭐 아, 기타 칠 준비 끝 이대로 끝. 야 이거 참 치다가 밥 먹으라 그러면 딱 하는 거. 좋네. 밥 먹으라 누가 밥 먹으라고 해주는 연습실이 과연 있을 것이네. 네 그렇습니다. 아, 자 하지만 짜장면 왔어요. 그걸로 해야 되겠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인데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예상치에 전 한 두 배 정도 나왔는데요. 네. 22만원. 네, 저 15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22만원. 예. 보통 생각하시는 거 한 1.5배 정도는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딱 보시면은 그냥 외관을 봤을 때 그게 그렇게 비싸 할 텐데 이 내구성과 안정, 야, 만져보시면, 이건 진짜 정말 만져보시면 이게 그 느낌이 달라요, 정말. 네. 뭐가 확 헤비듀티하게 딱 와요. 딱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4개 이
이 헤드의 안정성도 이게 장난 아니고요. 여기 뭐 까만 거 묻을 일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 앞부분에 이 수갑 튀어나오는 이 야, 벌수의 안정성도 상당히 강력하고요. 와. 딱 보시면 여러분들 아 이게 돈값을 하기는 하겠구나라는 네,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3구짜리를 하고 있는데 3구짜리 굳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스타피쉬라고 이제 불가사리 1구짜리 네, 1구짜리가 있습니다. 1구짜리가 있는데 1구짜리가 99,000원이에요. 그러면 1구짜리가 되게 하면 30만 원이잖아요. 이게 싸다. 그럼 이게 낫죠. 뭐 기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갖고 그거를 쓰시는 게 네, 약간 좀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닌가. 그럼 이게, 차라리 이걸 사시는 네, 게 저걸 사시는 게 낫고요. 이거 3구짜리가 있고 기타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이걸 채우게 돼요. 돈 아, 많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괜히 이거 샀다가 네. 네. 괜히 한 300 더 씁니다. 네, 그렇죠. 네. 22만 원에 30만 원에 22만 원이니까 8만 원 아끼려고 그러다가 300을 네, 더 쓴다. 네. 그렇습니다.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뭐 이런 얘기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하이드라. 네.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 위험한 집단이잖아요, 하이드라가. 그리고 네. 이제 보통 이건 싸잖아요. 이런 거 렉스템은 한 5, 6만 원, 7만 원이면 사는데 이거 초보자가 이거 사셔도 안 돼요, 이거. 네. 기타 하나 딱 있으면 왠지 집에 가기 쉽지가 않아. 예, 이거 다 채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뭔가 이거 500 써야 돼요. 네, 집착증을 불러일으키는 스탠드를 지향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두 개 있으신 분 저걸 쓰시고요. 그렇죠. 예. 스탠드는 기타가 많이 생겨서 놀 때가 없을 때 그때 기타 수에 맞춰서 네, 그때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이건 진짜 탐나네요. 이거. 네, 오늘은 뭐 사실 어디다가 점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DNA의 첫인상에 그냥 점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야, 뭐 한마디로 말해서 베레벨게 다 부피급급으로 나오는데 지름평과 한 줄평을 정해드리고 저 기타 많은데도 기타 렉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세 개 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딱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저는 하일 하이드라 하일 하이드라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네 마블의 세계관에 나오는 네 그런가 암약 아직 최신상은 좋습니다만 조금 비싸네 네 좀 비싸다는 게 뭐 단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점수 많이 진짜 가지고 싶습니다. 진짜 가지고 싶습니다. 네 점수 저것도 너무 갖고 싶습니다. 네 점수 몇 되면 네 8.5, 8.0. 사실 얘만 나왔으면 가격 때문에 7.5를 드렸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이쪽 스탠드들이 너무 아이디어도 좋고 진짜 그 휴대성이라든가 아 이렇게 이거 세트로 따다닥 들고 가고 싶습니다. 예. 한 30만 원어치. 네. 그렇죠. 이게 지금 32,000원, 35,000원이니까 딱 합치면 대충 30만 원 딱 나오겠네요. 네. 가져가시죠 뭐. 차차작 이렇게 아 갖고 가고 싶네. 네. 일단 저건 하나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아이스. 일단 하나 아이스 하나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갖고 싶은 스탠드 DNA 부티크 스탠드 세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